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 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1,000만 원 미만 선에서 패밀리 SUV, 미니밴 요 느낌이 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요 차량 연비 정말 좋으면서 거기에 공간성까지도 특출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차량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패밀리 SUV, 미니밴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만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컨카로서 캠퍼들, 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저렴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쉐보레의 올란도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올란도 중에서도 등급 제일 높은 LTZ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또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가격까지 정말 착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올란도 차량, 저희 요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은 799만 원. 네, 799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스펙도 상당히 좋은데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1000km 달렸습니다. 13만 1000km,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보단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쉐보레 올란도 1.6 디젤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 차량 또 특징이 있어요.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이어서 좀 편안하게 3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연비 효율성 좋으면서 공간성 특출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799만 원, 정말 저렴하죠. 1,000만 원 미만 선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강의 중고차 미니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찾고 있는 모델이요. 가성비로 탈 수 있는 차량이고,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올란도 차량 보시다시피 화이트 바디, 예, 화이트 바디의 올란도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 앞면부 보시게 되면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라이트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크게 백화 현상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올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도 보시면 프리미엄 등급답게 휠도 이렇게 투톤 휠로 들어가 있는데 살짝의 장기선이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타이어 컨디션 앞에 3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외관 봤을 때 깔끔하죠? 확실히 화이트 컬러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깔끔하고 뭔가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루프레일 위쪽에 들어가면서 틴팅 컨디션까지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 경보장치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네, 800만 원도 안 되는 차량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장기선 조금 있어요. 주차기선 좀 있는데 운행상의 지장은 없고요.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7, 8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후방 옵션으로 후방 감지 센서 진짜 쭉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란도 LTZ 이렇게 네이밍까지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뒤에 컨디션도 아주 영합니다. 거기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도 아무래도 연식이 16년식이가지고 페이스리프트, 뭔가 연식 변경까지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요 라이트도 뭔가 LED 라이트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트렁크 열게 되면 공간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넓어서 뭔가 조금 자녀분들 두 명 이상 있으시면은 뭐 카시트나 아니면 이제 용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차량에 충분히 들어가요. 네,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뭐 마실용이나 이렇게 좀 저렴하게 생각하시는 차량으로서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또 7인승이에요. 네, 3열까지 여기 벨트 보이시죠? 네, 벨트까지 있으면서 7인승, 3열을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7인승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관리도 되게 잘 돼 있고, 요런 데 깨지기 쉬운데 깨진 부분도 전혀 없어요. 사이드 리프터 깨진 부분도 전혀 없이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고, 순 백셀 지금 외관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컨디션도 양호해요. 그 다음에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이 된 모델이어서 그런지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 지금 시트 컨디션 아주 양호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가성비 좋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도 정말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숙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장점이 연비죠. 아무래도 공간성도 공간성이지만 연비 면에서 크게 부담 없이 10km 중반선, 초중반선까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연비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세컨카 아니면은 패밀리 미니밴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옵션을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엔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요. 네,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전동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오면은 또 위에 또 썬루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추가 옵션이거든요. 안 들어가는 차량 많은데 이 차량은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고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인슬라이딩 방식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개방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또 LTZ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하이패스 룸미러 일체형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버튼으로 보실 때 오른쪽으로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는 소스, 예, 라디오 기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음성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예,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네, 계기판 보시면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없고 RPM 게이지도 아주 정상적이고요. 실키로수 131,881km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 넘어오시면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도 들어가 있고요. 다 터치식이에요. 이것도 뭔가 전화 이렇게 터치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기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진 놓게 되면 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또 비밀 수납 공간이 조금 있어요. 네,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 네, 여기 비밀 수납 공간 그 다음에 USB 포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공조 기능들도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3단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어 노브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옵션, 컨디션 살펴봤는데 일단 컨디션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 정말 컨디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란도에서 찾기 힘든 이런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션 구성도 잘 돼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크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넓진 않지만 그래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컨디션이 저는 너무 좋네요. 예상외로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 앞에도 좋았지만 뒤에도 운데 찢어진 데 없이 광택각까지 살아있는 그런 시트감이고요. 그 다음에 2열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눕혔을 땐 조금 더 편안한 이런 시트 포지션까지 마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암레스트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2열에도 여기 열선 시트 들어가거든요. 예,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면서 옵션 사항에서도 뒤에도 빠짐없이 이렇게 들어갈 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앞에 있는 올란도 차량 오랜만에 준비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오늘 또 LTZ 프리미엄 등급도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 가격도 최저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이제 총평을 써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잔진동 소음도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양호합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6년식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주행거리 131,000km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교체나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올란도 미니밴 차량이죠. 올란도 1.6 디젤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일단 화이트 바디 거기에 또 썬루프 들어가 있고 7인승 차량이에요. 공간성 면에서 정말 널찍하고요. 가성비 좋게 1,000만 원 미만 선으로 패밀리 미니밴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799만원입니다. 네, 799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량도 전국 특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